5번 게이트로 가세요. 5번 게이트. 5번 가서 길 건너시면 돼요. 김포에 도착했습니다. 김포. 저쪽 가세요. 5시 6분 출발. 16분 뒤 도착. 현재 시간 4시 46분. 우리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드디어 다큐 찍고 있는 거지? 아,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. 1터미널에서 2터미널로 가는. 아, 언제 이런 걸 또 준비하셨어요? 다 못해도 욕은 안 할 수가 없지. 지금 누가 보면 지금 벌써 몽골 공항인 줄 알겠어요. 우리 몸에. 지금 혼자 하시면 얼마나 그러겠어요? 외국인이 피하셨습니다, 지금. 따단 따단. 어, 이거 오징어 게임의 그 한 장면 같은데? 장로님 한번 뒤 돌아보세요. 아, 싫어. 나 얼굴. 어디 아프세요? 아, 저 귀 피나는 것 같지 않아요? 귀 너무 아프세요. 네, 왜냐면 몽골에서는 선생님을 박씨라고 그래요. 몽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몽골 공항 앞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이쪽. 저 보세요. 네, 잠깐만. 오, 추워. 오. 와.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어, 뭐야, 왜 이렇게 추워? 아, 버스를 대절했습니다. 버스. 우리를 위한 버스. 뭐, 분명히 몽골인데 순천의 효천 고등학교에서. 이 몽골에서 이 순천 효천 고등학교 웬 말인가요, 이게? 지금 여기 몽골입니다. 한국이 아니에요. 우리 현수막 좀 잡아주세요. 와, 춥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새로 지은 공원이라서 무슨 떨어지 외곽지 모양이야.
국밥집. GS 있고, GU 있고, 여기는 거의 한국 사람만 있는. 여기 코리안 레스토랑도 있네, 여기.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있나 많이? 들어가요? 일단 들어갔다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. 어, 그쵸.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. 야. 버스가 일로 왔으면 좋을 것 같아. 도착했습니다. 몽골 반석교회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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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십자가. 여기 옆에 있는 거 문 안 닫으면 돼요. 아. 옛날 스타일 세례식이래요. 화장실. 아, 네. 옛날 화장실. 네, 찍으러 왔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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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벌써 이렇게 입에 너무 살아오고 계시구나. 고장원님, 고장원님 여기 통화하셔서 와, 아, 여기 식당이구나. 아. 다 보관이 되잖아.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. 아, 여기 모여서 얹을 수만 있는. 아, 오시자마자 공사 현장을 둘러보시는. 뭔가 받쳐줄 만한 뭐 코끝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. 여기 또 이전에 그럴 거면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.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. 주방팀 회의 중입니다. 아, 목사님 좀 어떠세요? 목사님 어떠신가요? 우와. 오. 와우. 와. 오, 행운기어보다 드럼이 좋은 것 같은데? 오리엔테이션입니다. 오리엔테이션.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사장님 많이 헌신해서 오신다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. 맛있게 드리고 이때 진짜. 엄청 생겨왔네. 그렇게 아닙니다. 거기 또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이렇게 슈퍼츄스 공사 전 모습입니다. 우리 캐리어 비었어. 와, 떡대가 아주. 와, 공구상 가고 있습니다. 공구상 가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가서 보고 필요한 거는 여기서 현지에서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. 수레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. 수레. 벽을 허물고 그 돌을 날라야 되는데 그 날을 수레가 없다고 합니다. 지금 여기 몽골 철물점. 잘 모르겠지만 뭐가 많이 있어요. 이장에 용접공기랑 다 사야 되니까 일단 메모 일단 해놔. 큰 게 필요한데. 14인치 절단석하고. 자재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대책 회의 중입니다. 이가 바로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잘 가. 선배잖아. 반석교회 사는 유치원이고 우리 행원교회가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반석교회 유치원인데 이 유치원은 우리 동네 아이들이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교회에서 대신 맡아서 유치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와. 아, 우리. 안녕. 안녕. 왜 그래, 왜 그래. 왜. 속상해서. 우와! 이 사키오 나무 올라간 거예요? 성경 배우는 거예요? 우와, 대단하다. 하이파이브. 와, 지금 너무 예뻐요. 하늘이 교회 십자가 탑이랑 딱. 도어맨. 도어맨. 자. 찍어도 되나요? 네. 어, 이게 안 돼. 안 돼. 안 돼.
산 뷰가 엄청납니다. 저희가 머무는 숙소입니다. 식사로 가시는 거죠? 예,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. 삼겹살, 닭갈비. 첫 번째 저녁은 김치전과 된장찌개입니다. 하고 있습니다. 몽골에서 먹는 김치전과 된장찌개입니다. 자, 저기 한번 자, 맛있겠습니다. 손 한 들어 주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많이 피곤하시네요. 물 좀 주세요. 이 몽골인데 왜 한국말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? 그 유혹을 나도 취하고 싶다.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갔다 오라. 한국에서 아무도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매님이 갖고 있는 향기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. 또 만든 거예요? 이쪽에? 그래야 이게 받치면은 이게 받침. 어쨌든 지금 작업 내용이 어떻게 될 거냐면 철골 작업이 이 기존 벽체가 이렇게만 작업하면 쉽게 작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4kg 그거 올리면 여기 작업 내용 좀 이해 좀 가세요? 아 이거는 이거는 위에 나무에다가 작업 내용 좀 이해 가시는지 좀 나고 나무를 잡아버리면 계속 열심히 할 거예요. 안 잡아도 또 천장에 이렇게 하면 장점이 이거 하는 건 오래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지 이거 하면 자재만 오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. 떨어지진 않으니까 선생님, 작업 내용 좀 이해 좀 가세요? 전혀 이해 안 됩니다. 저는 그냥 저 역할만 하는 걸로.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선교의 뜨거운 열정이 피어나면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이 영상을 만약 우리 행업계 성도님 본다면 다음에는 It's your turn. 당신의 차례입니다. 사랑합니다. 어우